하고 고성군 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제59회 자 전용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대망의 결승 울산학성중과 부산사하 FC의 맞대결 이곳 고성군 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발 라인업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울산학성중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길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은석 골키퍼, 강민구, 서송우, 박지원, 송시우, 차준규, 김민재, 여민준, 양민혁, 최민석, 강태호 선수가 선발 출전하게 부산사 FC의 선발 라인업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훈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송한톤 골키퍼, 이서준, 전하민, 김지원, 강민성, 이창민, 김동재, 우준혁, 전지혁, 노준원, 이수민 선수가 먼저 그라운드를 밟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심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빨간색 유니폼의 울산학성중 화면 오른쪽에 파란색 유니폼의 부산사하 FC가 위치합니다. 전지혁 빠른 스프린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 근처 안쪽 깊게 질러줬고 직접 슈팅을 노려봤네요. 네. 자 노준원 선수였는데 네 사실 가운데에도 선수가 있었고 왼쪽에 침투하는 선수도 있었거든요. 예 직접 노려봤던 노준원 선수였습니다. 네 오른발로 니어포스트 한 차례 바라봤는데 자 살짝 흘렀습니다. 중원에 공간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선택했고요. 여민준이 갑니다. 여민준 빠르게 송한톤 골키퍼가 몸을 날리면서 잡아냅니다. 여민준 선수의 자신감 보십시오. 사실 먼 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노려봤습니다. 네 정말 빠르게 스프린트하면서 빠른 슈팅까지 한 차례 시도를 해봤습니다. 왼발 각도가 제대로 나왔기 때문에 본인도 빼앗아냈습니다. 앞서 있었던 저항형 경기만큼 공격 템포 상당히 빠릅니다. 네 달려가야죠. 지금 노준원 있습니다. 노준원 선수가 멀리 팟포스트를 봤던 것 같은데 많이 빗맞았습니다. 네 엄청난 침투 패스가 나왔습니다. 자 노준원 선수가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가서 자 오른발을 노려봤습니다만 흘렀습니다. 네, 완전히 잘못 맞았죠. 네. 본인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겠는데 0점 조절만 잘 된다면 노준 전지혁이 정면을 향해 살려가고 있습니다. 두 명, 세 명 있습니다. 네, 자, 오른쪽 연결. 연결은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른쪽. 자, 왼발 슈팅! 들어갑니다. 벼락 같은 왼발 슛이 나왔습니다. 자, 엄청난 번거리의 슛이 이수민 선수인가요? 네, 이수민 선수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수민 선수의 선제골로 1-0 앞서갑니다. 와 부산사 FC 시작부터 몰아치는 강한 압박을 하는 축구를 보여줬는데 감사 인사를 부모님께 자 이런 거 보면 정말 감동적이죠. 예의까지 말라요. 네 이수민 선수 저기서 때릴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네 엄청난 슈팅이 나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면서 골까지 만들어봤습니다. 공간만 생기면 이렇게 과감하게 때리는 선수들이 많았는데 네 통했습니다. 자 엄청난 왼발 슈팅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저 빨랠 줄 못 막아요. 네 못 막죠. 자 손에 맞았습니다만 그대로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셀레브레이션도 정말 인상적이었죠. 그렇죠. 선제골 첫 골은 이렇게 자 인사로 네 자 감동적입니다. 네 감독과 코치진을 향한 인사인지 학부모를 향한 인사 이창민 선수군요. 이창민 선수 프리킥 전개합니다. 오른발 길게 자 헤드 자 들어갔다. 두 번째 골입니다. 엄청나네요. 롱킥을 활용해서 깔끔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노준원 네 노준원 이렇게 해서 2-0까지 만듭니다. 부산사 FC의 팬들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는데요. 지금 부심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득점이 취소가 오히려 학성중 입장에서는 이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헤더 과정이었죠. 네 이 공을 맞았을 때 앞서 있었다는 판정이었는데 네 이 각도에서 봤을 때는 자 앞서 있지는 않았던서 또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팀이고 학성중은 네. 반대로 네. 네. 네 박스 근처 들어옵니다. 자, 왼쪽 밀어봅니다. 페이크 주면서 그대로 막아냅니다. 들어갑니다. 와 정말 엄청난 슈팅 한 차례 보여줍니다. 김민재입니다. 학성중의 7번 김민재가 터지게 됩니다. 이른 시간에 학성중 역시 동점골을 뽑아내게 되면서 결승전 더욱더 알 수 없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1 1회 균형을 맞췄습니다. 와 정말 오늘 모르겠는데요. 네 학성중의 팬들 쪽에서 이제 또
일어서면서까지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있고요. 예. 자, 여기서 흘려준 뒤에 이 슈팅이 정말 강했거든요. 네. 자, 양민혁 선수로 보였는데 세컨볼을 따낸 쪽은 김민재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그대로 흘러나온 공 끝까지 집중력 있게 바라봤습니다. 아, 역시 학성중학교의 이 저력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와, 정말 엄청난 경기력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전반전 또 핸드볼, 네, 핸드볼이 되는 있었죠. 장면이 네네. 있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우선 양팀의 후반전 먼저 지켜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부산사 FC, 오른쪽에 울산 학성중이 위치하겠습니다. 송한동 키퍼가 멀리까지 나왔는데요. 멀리 나왔어요. 이번에 앞쪽 네, 연결됐죠. 자, 오른쪽 최민석. 자, 공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왼발 띄웁니다. 뒷다리 헤더. 아, 최민석 선수의 플레이가 빛나게 됐고 헤더 마무리까지 가져갔습니다. 네. 자, 집중력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민혁 선수의 머리에 맞췄는데 조금은 옆쪽으로 흐르게 됐고요. 확실히 최민석 선수가 지난 4강에서도 퍼포먼스가 대단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학성중에게 갔습니다. 자, 최민석 달려갑니다. 최민석입니다. 최민석 돌파합니다. 아하! 마지막에 자, 밸런스를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은 네, 학성중에 있고요. 왼발 넘어갔습니다. 오! 자, 박스 아직 안쪽에 있죠. 수비해냅니다. 전하민 선수 끝까지 몰고 가봤는데요. 오, 1대1. 네, 몸싸움이 치열했어요. 네. 아, 그리고 방금 남았던 최민석 선수의 이 돌파 능력 엄청나거든요. 예. 지난 4강전에서도 대단했는데 여기선 마지막에 살짝 삐끗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학성중 이번엔 또 공격권 가져왔습니다. 달려갑니다. 자, 정면 쪽입니다. 오른쪽 바라봤고 다시 한번 최민석 오른발. 오! 자, 왼쪽 넘겨줍니다. 그대로 흘러갔네요. 예. 학성중학교의 빠른 공격이 다시 한번 빛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민석 선수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공을 가져와서 컵백같이 그런 크로스로 또 정황 네, 왼쪽으로 밀어주고 있어요. 김민재 선수의 좋은 돌파로부터 시작이 됐던 공격이었고요. 네. 자, 학성중 잡았습니다. 그대로 넘어졌습니다만 아직은 학성중의 공입니다. 좋아요. 왼쪽 돌파. 자! 잡았습니다. 한 것 같은데. 네. 파울이 뒤늦게 불렸고요. 이 상황이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김민재 선수. 와. 자, 이거를 강민성 선수가 최종 수비를 해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아니군요. 이창민 선수였군요. 이창민 선수가 최후반까지 나와 있으면서 정말 엄청난 선방한 사례 보여줬습니다. 네, 저렇게 공에 대해서 흐름을 예측을 하고 미리 관전 더욱더 재밌게 흐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대 전환 성공합니다. 연결됐습니다. 전지혁입니다. 전지혁 왼발 걸립니다. 네, 지금 핸드볼이 아니냐는 항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주심은 단호하게 코너킥을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지혁 정말 빠르죠. 네, 스프린트 엄청난 스프린트 보여주면서 네, 이 상황에서 팔에 맞지 않았느냐는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코너킥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자, 경기가 이렇게 동점에 머물러 있을 때는 네, 이런 세트피스 상황이 굉장히 아하, 또 좋죠. 예, 지금은 박지원 선수의 팔에 맞긴 맞았는데 아, 예. 주심 입장에서는 고의성을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핸드볼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핸드볼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낮게 연결 툭툭 원터치로. 아, 정말 좋은 패턴 플레이가 나왔는데요. 네. 자, 아이디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창민의 마무리까지 있었습니다. 아, 자, 엄청난 또 연결들 연계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두 번의 기습적인 패스만에 이창민 선수에게 슈팅 각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네, 시도할 수 있죠. 오른발 띄웁니다. 그대로 펀칭. 아직 살아있습니다. 네, 오른발 띄웁니다. 또 한 번입니다. 아, 정말 두 번에 또 선방을 한 차례 보여줬어요. 성한톤 골키퍼였습니다. 성한톤 골키퍼가 엄청난 커버 범위를 보여줬습니다. 예. 네, 지금의 판단은 조금 위험하긴 했지만 자, 세컨볼 상황에서 바로 또 수비 위치에 잘 안착을 하게 되면서 성한톤 골키퍼가 좋은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슴으로 받아냈고 학성중 공격을 나서고 있습니다. 박산 들어왔습니다. 끝까지 붙었는데요.
송한통 골키퍼가 또 몸을 날리면서 잡아냅니다. 김지원 선수가 끝까지 붙어주면서 방해를 했고, 네. 그래서 다시 앞서갈 수 있는 기회를 사가 잡았거든요. 네. 자 올렸습니다. 날카롭게 휘어져갑니다. 오! 자 코너킥 방금 말씀드리자마자 두 번째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아 4FC 대단하네요. 선수들 모두가 서로 얼싸 안으면서 득점을 축하하고 있는데요. 네 아, 우준혁 선수죠. 우준혁 선수 빡빡 깎은 저 머리가 오늘따라 더 빛나고 있습니다. 네 그의 머리에서 또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2대1로 먼저 앞서가겠습니다. 4FC입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는 4FC의 관중석. 아, 이 코너킥 정말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네. 아, 우준혁 선수 머리에 맞게 되면서 그대로 득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본다면 여기서... 또 자책골로 보이기도 하고요. 예. 정확한 득점자는 확실히 봐야 알겠지만 우준혁 선수의 머리에 맞고 지금 송시우 선수의 네, 송시우 머리에 다시 맞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4FC가 어쨌든 코너킥에서 많이 빛났습니다. 네, 김민재의 왼발은 자 이번에도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왼발 들어갑니다. 오! 들어갑니다. 송시우! 와, 자 헤더골 만들자마자 또 한 번의 헤더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4FC가 달아나면 다시 한번 학성중이 따라가고 지금은 거의 데칼코마니 같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서서 송시우 선수가 자책골을 기록하지 않았나 보이는 장면이 있었는데 곧바로 동점골로 만회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두 팀 와 오늘 끝을 알 수가 없겠습니다. 아, 역시 김민재 왼발에서 터졌고 노마크 찬스였습니다. 네. 자, 헤더 와 그대로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면서 자 송한통 골키퍼의 키를 훌쩍 넘어갔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기 때문에 송시우 선수가 완벽한 헤더를 할 수 있었고요. 예. 아 대단한 헤더가 한 차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균형이 맞춰집니다. 길게 던집니다. 헤더 높게 뜹니다. 다시 한번 오 공 잡아냈어요. 네. 달려갑니다. 자 왼쪽입니다. 올렸습니다. 그대로 펀칭. 아직 세컨볼 있죠. 자 공 찔러주는 시도 좋았는데요. 네 한 차례 태클이 있었고요. 그대로 오른발! 자 지금 선수 한 명이 넘어졌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조금씩 주춤하는 상황에서 전지혁 선수가 직접 때려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교체 카드가 있습니다. 자 이서준 선수가 이제 그라운드 밖으로 나가고요. 장한성 선수가 들어오겠습니다. 네. 사하 FC가 첫 번째 교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서준 선수가 왼쪽에서 끊임없이 뛰어줬는데 장한성 선수는 그대로 왼쪽에서 플레이를 해줄지 보겠습니다. 이 슈팅이 정말 강했죠. 날카로워요. 장전합니다. 그대로 갑니다. 살짝 굴절. 헤더! 자, 깃발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 그 전에 먼저 깃발이 올라갔군요. 아, 지금은 학성중학교가 노골적으로 오프사이드 트랩을 사용을 하면서 네. 아, 정말 영리한 수비가 나왔습니다. 자, 오프사이드 깃발이 올라가면서 골 인정은 되지 않았고요. 네. 여기서 앞서 있었다는 판정이죠. 네. 네 확실히 앞에 서 있게 되면서 장한성 선수가 아쉬운 기회를 한 차례 천천히 이번엔 두 명 사이 올려봅니다. 지금은 내은석 골키퍼가 잘 잡아냈고요. 네. 서승우 선수가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전지혁. 자 왼쪽 연결됐습니다. 이번에도 코너. 자 박스 근처입니다. 두 명이 따라붙습니다. 그대로 과정까지 정말 좋았는데요. 네. 자 이은석 골키퍼의 좋은 선방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아 이수민 선수가 본인의 두 번째 골을 한 차례 노려봤습니다. 자 오른발 슈팅이었습니다. 그대로 정면으로 향합니다. 아 이수민이 나오고 있는데 예. 자 다시 한 번 세 번째로 앞서는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발이 살짝 높았습니다만 그대로 슈팅! 오! 아 송한통 골키퍼 또 몸을 날리면서 방어해봅니다. 네 잡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킥이었는데 네 또 멋지게 캐치해냈습니다. 자 지금은 최민석 선수였군요. 지난 경기에서도 득점을 기록하면서 최민석 선수가 뛰었습니다. 네 공 잡아냈습니다. 빙글돕니다. 오른쪽을 바라봤고요. 아 직접 가는데요. 양민혁 오! 정면입니다. 양민혁 선수의 킥력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송한통 골키퍼입니다.
선수들 자 연장전을 생각해야겠죠. 네. 양민혁 선수의 빨래출 같은 슛이 조금은 정면으로 흘렀습니다. 네. 전지혁 뒤쪽입니다. 이게 연결이 될까요? 네. 자 중앙 돌파하고 있습니다. 달려갑니다. 살짝 늦었고 살아 있습니다. 공 연결됐습니다. 또 한 번 연결됩니다.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장한석 세 번째 골입니다. 김상훈 감독의 교체 카드 정확하게 적중하고 있습니다. 네. 교체 투입된 장한성이 다시 한번 달아나는 득점을 4FC를 위해서 만들어줬습니다. 자 장한성이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냅니다. 아 역시 감독님에게 바로 달려가는 거 보세요. 네. 자 그만큼 믿고 투입했던 감독에게 제대로 된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짜릿한 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한성 선수였고요. 방금 또 표정 보셨죠. 굉장히 또 개운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후반 정규 시간 5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엄청난 득점이 터졌습니다. 연결이 두 번이나 됐고 네. 끝까지 충격 잃지 않고 파포스를 바라봤습니다. 9번 노준원에서 99번 장한성에게 공이 가면서 마무리까지 깔끔했습니다. 네. 아 저 당당한 표정 보십시오. 여유로운 표정 보십시오. 당당할 만하죠. 네. 이인석 키퍼가 팔에 맞추기까지 했지만 워낙 코스가 좋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정말 끝까지 알 수 없는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붙여줘야죠. 자, 길게 바라봤습니다. 자, 헤더로 끌어냅니다. 세컨볼 잘 따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른쪽 코너에서 올려봅니다. 네. 자, 높게 한번 뛰어봤습니다만 살짝 더 높았습니다. 아, 학성중학교 입장에서는 저로의 중에게는 이런 공을 잡는 것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뒤쪽으로 흘렀어요. 올렸습니다. 송한토 골키퍼. 와 그리고 자 이 상황이 나왔는데 휘슬이 울린 것 같죠. 네.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됩니다. 제59회 청룡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 대망의 결승. 자 우승팀은 부산사FC입니다. 아 부산사FC 정말 멋진 경기.